자,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또 뉴스 풀어가면서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뉴스는요. 5월 소비 심리가 소비자 심리가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렇죠. 예, 소비가 완전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2년 11개월이 뭐 어바웃 3년이니까 3년 네. 전이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2021년 5월이니까 2018년 5월. 야, 그때 이후에 우리 그 소비자 그러니까 네. 가게죠, 가게. 이 소비자들의 이 소비에 대한 심리가 최고치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예? 아,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예를 뭐 오마카세. 에? 아. 뭐, 한 아, 오마카세. 뭐 무슨 스시 오마카세. 요즘 오마카세. 나는 저기도 한번 가봤잖아. 빠이주 오마카세. 네? 빠이주라고. 빠이주가 뭐야? 백주. 아, 중국 백주. 고량주 오마카세라고. 그 술을 그럼 뭐 하나씩 이렇게 맞춤으로 따야 돼? 좋은 고량주를 11가지를 한 잔씩 주고, 거기에다 이제 DC를 주는 건데, 야, 그러니까 오마카세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네. 이게 비싸단 얘기예요. 네? 아, 비싸죠. 네. 비싸단 얘기지. 근데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볼 때 이런 건 한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워낙에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뭐 주가가 요즘에 조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1년 전에 비하면 진짜 어휴 그렇잖아요. 다 네, 올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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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이 뭐 지역별로 뭐 좀 등락이 엇갈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요즘 좋은 직장, 이른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뭐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IT 업체인데 이런 데 실질적으로 실질 연봉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데들 다 아유 왜 우리 인센티브 덜 줘요? 이러고 있잖아요. 누군 지금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데. 그리고 저 대기업들도 아니 삼성전자는 PS 이만큼 준다 했는데 하이닉스 왜 이렇게 안 주는 겁니까? 그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게 다 저는 크게 봐서 자산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아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주가는 막 올라가요. 아 그럼 주주들 예를 들면 뭐 최고 경영자라든지 뭐 대주주 일가는 이런 좋은데 아 나서 빼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난 더 안 줍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의 어떤 양극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이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해외 여행 절멸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서 쓸 때, 네. 예, 한번 쓸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 뭐 저녁 약속을 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이제 4인밖에 못 만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3명 만나기로 한 거야 친구들끼리. 그러면 야, 한 명 더 없니? 아까운 거야. 4명 채워. 네네. 그리고 어차피 10시까지니까 야, 좀 좋은 거 좀 먹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잡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21년 5월 소비 동향 조사 결과 이걸 보면 이게 CCSI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월 대비해서 3% 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2018년 6월 이후에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지난해 1월이 104.80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해버렸다는 거죠. 통상 이 CCSI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소비자들이 향후에 야, 나 소비 좀 늘릴 거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100 이하면은 비관적인데 제가 얼마라 그랬나요? 이게 네. 105.2잖아요. 아.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지금까지는 아유 힘들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의 전언은 예상을 상회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 이건 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수출이 기본적으로 호조고 코로나19 백신이 어쨌든 접종이 돼서 매일 뭐 500에서 700명 가까이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곤 있는데 네. 그 상태에서 멈춰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면역 기능이 있는데다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요양시설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방증이 뭐냐면은 요양보호시설에서 확진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작년 이맘때 이럴 때는 거기가 제일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 시설에서는 확진자 거의 소식이 없잖아요. 지금 뭐 대중 사우나 뭐 이런 데서 터지고 뭐 유흥 시설 이런 데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위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야 이게 치사율이 별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소비가 뭐 급냉을 한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환경에 적응해버린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에 굉장히 큰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투자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소비 패턴의 변화와 어떤 소비 심리의 개선 이런 것들이 어떤 추세거든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소비를 할 때 있어서 가격대를 한번 올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 정프로가 어제 이발소를 갔잖아요. 저 미장원을 갔잖아요. 네. 네, 미장원을 갔는데 원래 블루 헤어인가 있잖아요. 뭐 블루 클럽. 블루 클럽 가서 계속 자르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좀 돈도 좀 남는데 블루 클럽이 아닌 그 디자이너가 하는 데 가서 한 3만 원짜리를 깎았다 이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디자이너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가면 블루클럽으로 잘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블루클럽 원래 안 갔어요. 예를 든 겁니다. 네. 예를 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외식을 했어요. 네. 외식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돼지고기 삼겹살 정도로 맛있었는데 네. 외식을 줄여가지고 한번 한우를 먹어봤다 이거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훨씬 좋아해요. 네. 아, 저도 한우 그 뭐 그 비교 먹으면 약간 좀 먹고 나서 배가 아파. 저도 설사. 어 그래? 네. 아, 나 이상하네. 나는 비싼 한우 먹으면 꼭 설사가 나. 돼지고기 괜찮은데. 그렇지. 네. 어쨌든 이게 소비를 올리면은 다운그레이드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가게 사정이 굉장히 안 좋던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소비 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 우리 명품이라고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네. 이 예를 들면 루이비톤 그룹 그 LVMH 같은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살 거 저거 산다 이런 개념이죠. 예, 이런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치 살 사람이 펜디 사고 펜디 살 사람이 루이비톤 사고 루이비톤 살 사람이 샤넬 사고 샤넬 사람이 에르메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온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비교적 그 고가권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차별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의 전망도 좋고 수출의 호조세도 적어도 올해 내로는 꺾일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라기는 그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좀 뜨뜻하게 좀 내려지는. 근데 썰렁한 데는 또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좋은 한우 먹었는데 설사하는 거는 가난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 그럴 때마다 그거 느껴. 안 맞는구나 나랑. 태생이구나. 아니 이제 네? 작은 발이 먹으면 속이 이상해. 네, 소고기 고등어 자반을 먹으면 속이 편해. 소고기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얼른 또 넘어가야죠. 뭐 비슷한 톤의 뉴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비행기표 지금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뭐 네. 예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려는 수요가 지금 근본적으로 막혔잖아요. 해외에서는 뭐 받아줘도 미국 가는 건 지금 미국 갈 수 있거든요. 갔다 와서 14일 자가격리가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뭐 저 미국의 괌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는 그 저 자가격리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협정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시도가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의 백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완전 면역이라는 게 11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추석 연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성인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 뭐 반 가까이는 접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접종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보면
아, 접종한 사람들끼리니까 마스크 뭐 마스크 되고. 쓰냐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 벗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행 수요를 살릴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파크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난 3월 달에 와디즈라는 데서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올 추석 연휴 때 괌, 대만, 필리핀, 세부, 베트남의 다낭이나 뭐 이런 데 사이판 이런 데 3박 4일 해외여행을 네. 펀딩을 했는데 각각 목표일을 100명이 모이면 여행을 가는 걸로 100명이 모여야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다 괌과 대만 같은 데는 펀딩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문제만 없으면 가기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인터파크 주가를 봤거든요. 어우, 많이 올랐네. 인터파크가 사실 가장 피해를 볼 만한 그렇죠. 뭐 콘서트표 비행기 콘서트표 안 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책은 워낙에 잘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 데로 알려져 있고 여행 뭐 그렇죠. 근데 어우, 인터파크 주식 보니까 저기 뭐야?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한 4배 이상 올라 버렸네. 예.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래요? 예. 이것도 이 기사 때문에 찾아본 거예요. 인터파크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닥치면 그때는 와 이렇게 해요. 네? 작년에도 보면요. 작년 4, 5, 6월 달에 네. 우리는 그 대구에서 크게 이제 번진 다음에 안정기로 들어갔잖아요. 이태원 날 때까지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뭐 우리 뭐 확진자 없는 날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한 자리 숫자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야 뭐 미국에서 20만 나온다는데 저게 뭐 계속 뉴스로 말씀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그걸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택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약간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제 여행하고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이런데 풀 부킹이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또 못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행, 항공, 그죠? 호텔, 또 조금 더 나가면 카지노라든지 이런 대면 접촉의 비즈니스를 거의 이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주가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만약에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됐을 때 어떤 분들이 꼭 생기냐? 아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은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19 포스트 코로나 19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행 쪽에서 보면 이미 물론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네. 이미 어떤 그런 잠재된 수요가 표출되는 부킹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네. 지난 주말에 뚠뚠에서 어레인지에서 비행기를 한번 타고 왔거든요. 오. 비행기 탔어요 제가. 어디요? 후쿠오카 가다가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아, 거. 그냥 비행기만 타고 오는 거예요. 네. 아. 그 무착륙 무슨 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밥 줍니까? 네. 밥도 안 주고 물도 한 잔도 안 줘요. 그 기내에서 싸갖고 간 것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뭐하러 타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타면 어떻게 되냐. 제주도 상공에서 한 5분 선에 비해 그래. 아, 저 성산 일출이 보입니다. 근데 내 자리는 또 가운데 자리여서 보이지도 않더만. 그걸 네? 왜 타요? 아니, 탔는데 면세점을 가는 거야. 아, 면세점 아, 갈 수 있어요? 면세점. 아니, 왜 출국을 하는 거니까. 정식 출국 절차를 밟아요. 아 그래요? 여권 내고 출국 전차 해가지고 면세점에서 그 라운지에서 대기하다가 타는 거야. 아~ 나는 또 이제 나하고 이제 딘딘하고 같은 조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더라고. 어? 나 있다고 저 좀 대우해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라면도 먹고 했는데 딘딘이 또 선글라스 하나 사주더라. 근데 어쨌든 면세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면세점에? 면세점에. 고 여행하는 사람 몇 명. 직원이 더 많아. 아이고. 원래대로 하면 면세점에 바글바글 해. 화장품 코너, 뭐 양주 코너, 뭐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야, 그래서 진짜 힘들었었겠구나. 에. 그 여행 패키지가 생겨서 조금 나아진 거라가 그 정도라는 거. 네네. 그래서 야 최악의 국면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투자는 항상 최악의 국면에서 해야 결과 좋죠. 네. 자, 그렇게
하나 보겠고요. 아유, 얼른 또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고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연예인들이 요즘에 그 갖고 있던 건물들을 처분하는 일들이 좀 자주 있어서 이거 혹시 부동산 하락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연예인들 이름 붙여가지고 김태희 빌딩이다, 하정우 빌딩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수익이 변동성이 큰 분들인데 예, 목돈이 들어왔을 경우 뭐 CF 몇 건 했다든지 뭐 네. 영화 촬영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예, 자산 매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 서울 요지에 뭐 꼬마 빌딩 같은 거 네. 예, 이런 것들을 샀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김태희, 하정우 뭐 소유 이런 분들이 이걸 다 매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매각을 할 때 왜 주목을 하냐. 이분들 그 곁에는 항상 PB를 비롯해 자산 관리를 전담해주는 있겠죠. 그런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살 때 같이 샀거든요. 러쉬를 잃었다고. 아이, 나 꼬마 빌딩 하나 없으면 유명 연예인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네. 근데 먼저 팔고 나오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제도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비주택에 대한 신규담보대출의 LTV, 그러니까 예, 론투밸류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율이 네네네. 40%로 제한이 돼요. 원래 이런 빌딩과 빌딩이 컸던 이유가 부동산은 LTV 거의 대출 안 해. 15억 이상은 또 대출 아예 안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 빌딩은 그 대출이 자유롭게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자기 돈 얼마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하니까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연예인들 워낙 또 대출 잘해줬죠. 그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7월부터 40%로 제한이 되는 데다가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나 이런 데서의 스탠스가 아파트 및 거주 부동산에 대한 뭐 공급 확대는 정책으로 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존 어떤 수요의 어떤 억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빌딩 이런 게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것들을 누렸던 건데 네. 여기도 이제 대출을 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거는 아까 경기가 호조된다 그런데 그 경기의 호조를 누가 이 로드샵이라고 하죠. 길거리에 있는 네네. 샵들 이런 데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자상거래. 그렇죠. 네. 큰 무슨 체인 그리고 몰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라는 게 계속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꼬마 빌딩에서 만약에 돈이 빠져나오면 어디로 갈까? 세금 때문에 많이 빠져나왔다. 수익성 때문에 빠져나왔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량주. 예.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있다 보면 이제 여기 빌딩판 연예인 주식 부자 이제 뉴스가 그렇죠. 나오겠군요. 빌딩판 예를 들면 뭐 김태희 주식, 김태희 주, 네, 하정우 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정우 5G의 몰빵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기대가 오지네. 네, 연예인 어쨌든 네, 연예인들의 건물 처분이라는 게 뭐 가십거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조금 뜨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비거주 상가라든지 이 빌딩으로도 대출 규제가 이제 그 저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의 변화의 신호가 감지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예인들의 뭐 빌딩 매각 소식까지 네. 전해 드리면서 이제 박병창 부장님 빨리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잠시 전화 말씀만 빨리 듣고 와서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